장애를 가진 두 청년 작가가 생애 첫 전시를 열어 함께 그린 작품을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작은 음악회도 열렸는데요. 예술로 따뜻해지는 세상, 문화문화인에서 권준범 기자가 소개합니다. 두 청년이 그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이들은 장애인입니다. 자폐를 앓고 있는 유정 씨의 그림은 크로키 형식입니다. 연필로 거침없이 사물의 형태를 잡아내는데 특징을 관찰하는 힘이 남다릅니다. 반면 진호 씨의 그림은 사실적입니다. 펜 끝으로 자신의 눈에 각인된 일상의 모습을 놓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린 게 장애인이라고 그게 놀라운 저는 그게 더 뿌듯해요. 서로 다른 둘의 그림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생활 소품으로 만들어져 관객들과 만나왔습니다. 최근에 생애 첫 전시회를 열어 작가로서 그려낸 그림들을 대구시 의회와 달성군청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신진 작가들의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도 힘을 보탰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역시 편견에 맞선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편견 없이 자기 예술적 감성과 그 재능을 좀 마음 이렇게 편견 없이 봐줄 수 있는 사회 해드릴 수 있는 건 음악이니까 음악으로 좀 응원하려고 왔습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두 청년 작가가 바라본 세상은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그림이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분을 주면 좋겠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